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물건을 보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 거, 어디 허브로 보내야 될 거, 이거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을. 3프로TV와 대한민국 IT 최고의 매체 전자신문이 함께하는 2022년을 이끌 게임체인저 기술. 게임체인저 기술.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치형입니다. 저는 박정호입니다. 우리들끼리 박수라도 치고. 우리는 박수 치고. 오늘 얘기 같이 하실 분 전자신문. 아니, 네. 그런데 우리 3프로에 처음이시잖아요. 네. 아니 본인이 누구라고 뭐 다 아는 사람이야? 유명인이야?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게임체인저가 될 기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유,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하셔야 돼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저희 3프로에서 또 중요한 분을 드디어 조인시켰습니다. 항상 3프로에 저희들의 얼굴만 지긋지긋하게 보셨을 텐데요. 아마 우리 김치형 기자님은 목소리가 더 유명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타공인 최고의 경제 매체인 손에 잡히는 경제, 또 K본부에는 그 성공예감. 성공예감. 네. 예. 성공예감 등에서 경제 소식을 정통하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알려주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사실 오래된 지인인데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면서 누구랑 해야지 고민하다가, 아니 바로 앞에 놓고 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 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더니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길다는 거는 별로 갖춘 게 없다는 얘기하고 가까울 것 같은데. 포부 한번 얘기하시고.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 많이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유후. 저도 힘을 좀 보태서 재밌는 내용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생각보다 얼리 아답터거든요. 아, 알죠. 네. CS도 자주 가셨었고. 돈이 네. 없어서 근데 진짜 얼리 아답터라고 못해. 자, 그럼 오늘 나오신 분 소개할게요. 전자신문의 박정은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에서 스마트폰, 뭐 웨어러블 단말 쪽 담당하고 있는 박정은 기자입니다. 좋은 건 다 하고 계시네. 그러면 전자신문의 에이스신 거죠? 에이스가 되려고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떤 프로그램에 첫 번째 주자를 예. 내보내는 거는 회사에서 아무나 내보내지 않아요. 에이스예요, 에이스.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주변에서는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렇겠네요,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꼽은 오늘 소개할 기술은 어떤 건가요?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서 안경인데, 뭐 평범한 안경은 아니고 요새 뭐 카메라도 달리고 네. 뭐 앞으로 영상도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술을 한번 다뤄보도록 나왔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는 저도 예전에도 들었던 단어인데 네, 네. 그게 뭐 좀 이번 내년에는 좀 더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나 보군요. 예. 네, 이게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뭐 패션 안경 브랜드인 레이벤이랑 협업을 해서 레이벤 스토리라는 제품을 한번 소개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중국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로 이제 컨셉트 제품이긴 한데 AR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래스 시제품을 선보여가지고 이게 꽤 또 화제가 됐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한데 뭐 스마트폰 시장 양대 강자인 애플이랑 삼성전자도 스마트 글래스를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 루머가 계속 돌고 있고요. 뭐 이 눈앞에 디스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안경형 웨어러블 기기는 이제 최대 장점이 이제 핸즈프리. 그렇죠.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뭐 앞으로 먼 미래에는 스마트폰의 자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기로 이제 계속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한 10년 전에 구글 글래스가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네. 좀 이게 시장이 열리나 했다가 뭐 여러 가지 뭐 프라이버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상용화는 제대로 못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기술적인 뭐 디스플레이라든가 카메라 그리고 여러 가지 AR 기술 같은 것들이 좀 발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때 구글 글래스는 어떤 문제들이 지적받아서 구체적으로 그 하다가 말았나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네. 프라이버시 문제.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네. 촬영된다고 네. 초상권. 특히 뭐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게 제일 큰 문제는 구글 글래스는 쓰고 있으면 너무 네. 아 이건 스마트 글라스다 너무 티가 났거든요. 예. 대화를 하는 상대방 같은 입장에서는 아 기분 상할 수 있구나. 일단은 아 저게 뭐지? 내가 찍히고 있나?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녹화가 되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착용한 상태에서 회사 건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저거 뭐야? 카메라가 왜 계속 나를 비추고 있지? 라는 이슈가 있었고 구글 글래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 국내에서 뭐 사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한번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만화 캐릭터 복장을 하고 보여주고 행사가 서울에서 한번 열렸었는데 구글 글래스를 착용했던 분이 행사장을 갔었나 봐요. 네. 근데 이분은 사실 그냥
자기가 새로 사봤고 얼리 어댑터니까 네. 갔던 거고 카메라를 뭐 켰지는 않았다고 나중에 조사는 나왔는데 그걸 쓰고 있는 걸 보고 이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행사 참석하셨던 분들이 뭐 경찰에 신고하고 몰카 찍은 거 아니냐. 아. 아니 근데 저의 네. 개인적인 생각은 네.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려면 티가 안 나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네. 근데 일단은 이미 다 찍은 걸 아는데 맞네. 그게 왜 프라이버시 문제가 돼. 진짜로 너무 카메라가 작아지고 안 보여야 제가 찍는지 안 찍는지를 모를 때 프라이버시 문제가 되는데 맞아요. 어쨌든 누군가가 찍는 게 기분 나빴던 거지. 그렇죠. 이제 구글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게 너무 티가 났던 부분으로 인해서 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좀 대두가 됐었고요. 네. 구글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몇 대나 팔렸어요 그때는? 그때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뭐 몇만 대 수준도 아이고, 안 됐던 걸로 그래요? 저도 들었던 걸 기억하고. 저는 뭐 프라이버시 얘기하길래 뭐 투식이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도 음란마귀가 여기서 왔다 갔다 걸면서 처음에 스마트를 했으면 저도. 남자들은 다들 이렇게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거 구현대까지 되려면 뭐 네. 몇십 년이 더 지나야겠죠. 뭐 그 프라이버시 문제와 함께 뭐 제일 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디자인이 디자인 쓰고 다니기에 너무 부끄럽거든요. 대중화 될 수가 없는 디자인이었다 보니까 그 외에 뭐 디스플레이가 아직 너무 소형화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에 건강에 미치는 부분이라든가 뭐 활용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이 많았었습니다. 저도 기억나요. 좀 이렇게 얇고 여기에 뭐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뭐 드래곤볼의 뭐 이게 뭐 스카우터처럼 뭐 이렇게 네. 생겼던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저희가 그러면 스마트 글래스라는 거를 규정 짓는 어떤 정의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갖추고 있어야 스마트 글래스라고 한다 이런 게 있어요? 명확한 정의는 없는데 시장에서 인식하기로는 보통 AR 기기 네. 증강 현실 그러니까 현실 위에서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더 씌우거나 VR 기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글래스로도 많이 부르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AR 쪽. 사실 페이스북이 이번에 선보였던 그 레이벤 스토리 같은 네네. 경우에는 스마트 글래스라고 부르기에는 좀 많이 좀 미흡한 부분이 디스플레이 기능이 탑재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선글라스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 카메라로 찍는 그 컨텐츠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동으로 뭐 업로드하는 그런 정도라서 스마트 글래스로 또 또 음란마귀가 왔다고 했는데 아니, 용산 가면 안경에 맞습니다. 카메라 달려 있는 거 많이 팔아요. 맞죠. 우리는 옛날서부터 그럼요. 스마트 글래스를 저희는 그게 어디다 쓰이는지 잘 알고 있는 세대들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스마트 글래스 상용화에 네. 앞서 해결해야 될 선결 과제 중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를 언급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같은 맥락으로 이미 그 오픈마켓이나 용산 이런 맞아요. 데 가면 이런 그 몰카형 안경 네.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오히려 스마트 글래스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과 그리고 제조사단에서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유통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감지를 해서 오히려 제도적으로 법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규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해결 과제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 글래스도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독자적인 OS가 돌아가고 뭐 통신 기능을 갖추고서 그 여러 가지 앱 생태계가 함께 좀 개방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게 갖춰졌을 때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스마트 글래스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죠? 그 액션 카메라라고 하나? 이게 여기 이제 자전거나 하는데 달아가지고 네네. 찍는 거. 만약에 그 스마트 글래스가 지금 수준이면 그 시장은 굉장히 급속도로 쇠퇴되겠네요. 사실 그 부분도 이 뒤쪽에 원래 스마트 글래스의 활용처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했는데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스마트 글래스 그거 누가 쓰겠어? 라는 얘기들이 사실 많거든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되는데 굳이 안경에 그런 거를 넣고 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에 뭐 샤오미가 시제품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시연을 해줬었는데 거기 나온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이 있었거든요. 네. 내비게이션을 눈앞에 띄워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퀵 운전을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오토바이 앞에 핸드폰 여러 대 엄청나게 5대까지 이렇게 박스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 보면 엄청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위험하고 조작도 하시고 그거 막 퀵 받고 내비게이션 막 조작하시고 하시는데 이게 일단 이 안경 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는 스마트 글래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 자동차 요즘 신형 자동차 보면 HUD라고 해가지고 눈 앞쪽에 이렇게 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알죠. 나오게 해준 게 있잖아요. 그게 개인적으로 모두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은 일반 대중화 시장에 앞서서 운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렇게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약간 좀 특화된 그 기능을 가진 스마트 글래스가 먼저 좀 나오지 않을까. 스마트워치도 가민이라든가 핏빛 같은 업체들이 그 스포츠 쪽에 먼저 특화해서 굉장히 그렇네요. 빠르게 상황화 됐었거든요. 맥박 같은 거 제거 뭐 이 정도로 해서 먼저 나왔으니까 먼저 내비게이션 기능만 있는 특별히 사용처가 있는 곳으로 먼저 특화될 수도 있다. 그런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AR과 관련된 것만 얘기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게임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그 관심 좀 있는 게 메타버스 뭐 이런 거하고 해서 조금 이 쓰는 웨어러블 기기가 좀 많이 팔릴 거다 또는 개발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요? 아무래도 뭐 페이스북 같은 업체 특히 이제 이름을 최근에 메타로 바꿨는데 플랫폼 업체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메타버스라는 거대한 빅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자신들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디바이스까지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디바이스까지 주도를 하겠다, 선점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0월 말에 그 페이스북 커넥트라는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네네. 여기서도 이제 저커버그 CEO가 수년 내에는 완전하게 독립된 AR 기기도 내놓겠다. 라는 이제 목표를 좀 얘기를 한 바가 있었고 여기에서 시연했던 것도 안경을 쓴 상태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죠. 뭐 요즘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바타들이랑 이렇게 네네네.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만나서 하지만 정말 안경을 쓴 상태에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킹스맨이 한다. 맞아요. 안경을 썼더니 앞에 나오면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런 쪽으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플랫폼부터 디바이스까지 여러 가지가 좀 같이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스마트 글래스에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회사들 아까 뭐 몇 개는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최근에 레이벤하고 만들었다. 그다음에 샤오미도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굉장히 도전하는 회사들이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래도 선두권에 있는 애들 뭐 얘네는 이쪽으로 가고 있어 이런 것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말했던 이제 페이스북 메타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이제 AR, VR 쪽으로 디바이스를 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하게 밝힌 상태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애플. 이들이 일단 해줘야 시장이 만들어지고 좀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 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스마트 글래스를 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특허 출원을 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뭐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 기자가 그쪽 뭐 애플 소식통인데 애플이 2025년까지 뭐 AR, VR 기기를 내놓을 거다. 당장 내년에도 VR 기기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고 삼성전자는 올해 초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삼성 AR 글래스의 이제 콘셉트 영상 같은 게 한번 유출이 돼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은 바가 있어요. 확인을 해봤는데 네네네. 전혀 가타부타 인정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자신들이 있습니다. 흘려놓고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요. 이러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은 언제나 뭘 노리는 거야? 삼성전자는 뭐 워낙 저 보안이라든가 이런 거를 까다롭게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 홀로렌즈는 이미 시판이 돼서 B2B 시장에서는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홀로렌즈는 뭐예요? 차세대 컴퓨팅 기기로 개발을 한 제품인데 두껍고 큰 고글처럼 생겼고 다른 AR 기기들과 좀 다른 점은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 보통 AR 기기 쪽은 음성 인식이나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키넥팅 기술이라고 하죠. 모션 키넥팅이요? 인식. 본인이 이렇게 앞에다가 정말 이제 사물을 띄워놓고 이 제가 손으로 움직이면 그게 이렇게 막 좀 조작이 되는 이런 쪽으로 보여주고 그 있습니다. 영화 뭐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인가? 그거죠. 탐 크루즈.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리고 뭐 아이언맨. 아이언맨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막 앞에 맞아요. 띄우고 이렇게 3차원 그러니까 공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영역을 기존의 2차원에서 완전히 3차원으로 해서 뭐 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연도 하고 실제 산업 분야에서 꽤 쓰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산업 분야에서 재밌네요. 쓰이고 있고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스마트 공장, 뭐 도요타 같은 데서도 이쪽에 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 외에도 구글이 아까 구글 글래스 얘기가 나와서 뭐 사업을 접었다.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017년도 구글 글래스 2 엔터프라이즈 키트라는 제품을 새롭게 선보여가지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 쪽에 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DHL에서는 그 물류 분류하는 곳에서 핸즈프리로 뭐 비전 피킹
그러니까는 사실 물건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면 네. 기존에는 이 단말기가 있거든요. 핸드 단말기로 가서 QR을 찍거나 뭐 바코드를 찍어서 네네네. 이게 뭐인지 확인을 하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 구글 글래스 뭐 엔터프라이즈 키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디자인이 개선이 됐습니다. 일반 안경처럼 생겼는데 요 위에 요 그 전에 있던 요 디스플레이형 네. 요거를 달아 모듈을 달아놓은 형태더라고요. 이거를 착용을 한 상태에서 물건을 보면 이거는 어디로 가야 될 거, 이거는 저기 어디 허브로 보내야 될 거, 이거는 저쪽으로 보내야 될 거, 이거를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기술을 내놔서 좀 그 활용을 하고 있고, 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GE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대기업인데 여기에서는 이 배선 작업을 할 때 뭐 옆에 도면을 띄워놓는다거나 하는 방식의 이 구글 글래스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산업용에서는 활용할 때가 너무 많네요. 지금 산업용에서는 사실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겠죠.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군에는 지금 350만 원대에 뭐 약간 저게 스마트 군인 용으로 이렇게 뭐 앞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몇 대를 공급한다라는 계약을 맺어가지고 뭐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이 홀로렌즈가 그 B2B용으로 출시가가 네. 500만 원입니다. 500만 개인이 사서 쓰기에는 그렇네. 좀 부담되네. 물론 거기에는 디바이스 가격도 있겠고 네. AR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그 솔루션 네. 비용도 아마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을 건데 네. 그래도 500만 원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비싼 편이죠. 그래도, 기업용이니까. 맞아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물류 부분만 하더라도 네. 충분히 쿠팡 뭐 아니면 우리 뭐 인터파크 이런 회사들에게 물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다 일일이 막 보고 정신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딱 보면 그냥 저거는 색깔별로 영등포는 빨간색, 그다음에 예를 들어 마포구는 파란색 그러면 쫙쫙쫙쫙 분류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 생각하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만하겠네. 일단 뭐 네. 그러기 위해서는 도입 단가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되긴 할 테지만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어 있고 또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생각보다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상해 MWC 취재를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 나왔던 업체들 중에 이제 오포, 비보 네네. 뭐 중국에서는 지금 이제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퇴출된 이후에 이 오포 비보가 중국 스마트폰 시장 1,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이제 샤오미는 오히려 중국에서는 3위 정도를 하고 있고. 근데 이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 가상 회의용 이런 AR 글래스를 시연을 현장에서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써본 적도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삼성, 애플 이 기업들보다도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게임 체인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내년도에 이 제품들을 내놓지 않을까. 약간 네. 뭐 드론이나 아까 액션캠 네. 얘기하셨는데 액션캠이 사실은 중국에서 치고 나간 분야였잖아요. 그렇죠. 드론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 이 글래스 스마트 글래스 쪽도 지금 중국 업체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치고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 샤오미의 컨셉트 영상이 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게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MS 홀로렌즈랑 비교하면은 네. 되게 좀 허접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디자인을 일단 일반 안경이랑 거의 똑같이 했어요. 여기 카메라 정도만 빼고는 거의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도 저 정도라면 부담 없이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로 LED를 사용을 해서 이제 눈앞에 띄우는 방식인데 이거를 해상도를 엄청 높게 한다던가 색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초록색 그 단색 옛날 어떻게 보면 피처폰이랑 비슷하게 네네. 단색 형태로만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술 난이도를 낮췄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내비게이션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AR로 그 메뉴판을 실시간으로 번역. 아 그래요? 네. 이게 저는 이게 사실은 저것만 봤을 때도 만약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여행이 다시 풀렸을 그렇네. 때 안경을 쓴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갔는데 표지판이나 메뉴판을 제가 그 나라 언어를 전혀 모르더라도 그렇죠. 딱 봤을 때 사실 이 기술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지금 스마트폰에서 다 하는 거니까. 뭐 구글 렌즈라든가 네. 빅스비 비전으로 네. 다 되는 기술인데 그럼요. 이거랑 접목을 시킨 것만으로도 활용도가 너무 파워풀해지는 거죠. 네. 거기다가 저는 여기에 플러스 구글 번역기나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팝하고 번역기가 음성으로 인식을 네. 해서 바로 텍스트로 바꿔주면서 맞아요. 띄워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만약 이거를 스마트 글래스에 접목을 했다. 상대방이 저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같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는 거 듣고 보고. 보거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스마트 글래스에 접목이 되면
말씀해 주시는 게 아, 이분 화면에 옆에 뜨겠구나. 자막으로 뜨는 거예요, 그냥.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네, 밑에. 자막으로 실시간으로 뜨는 거예요, 사실. 이야. 저는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이것도 거라고 파워풀하네. 생각하거든요. 네. 아, 나 불편할 것 같은데. 눈앞에서 막 글이 나는데 이 사람 봐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고 더군다나. 아, 영화나 생각 귀로 들려주면 안 돼요? 귀로 들려주면 안 돼요? 가능하겠죠. 지금도 사실은 구글에서 내놓는 TWS니까 무선 네. 이어폰 같은 경우에 비슷한 기능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저희가 영화를 자막으로 볼 때 굉장히 네. 편하게 보지 않습니까? 왜 안 불편해? 그리고 또 아마 그런 UI 같은 부분은 AR에 맞춰서 당연히 좀 최적화가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네요. 재밌는 건 있네. 구글 글래스 나온 이후에 산업 분야에는 네. 이 스마트 글래스가 꽤 많이 쓰이고 있고 우리가 모르던 건데 그러니까 B2C로 오는 쪽은 이제 샤오미가 이번에 내놓은 걸로 보면 조금 더 확산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물론 샤오미도 아직은 시제품이죠. 네네. 시제품인데 나름의 로드맵은 꽤 내놨습니다. 그게 이게 뭐 400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기술로서 이 디스플레이를 구현을 했고 어떤 카메라가 들어가고 이런 식의 것들을 꽤 현실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또 가격대겠죠. 가격대를 그렇죠. 맞춰서 양산성을 가지고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샤오미가 만들었으니까 가격은 생각보다 굉장히 쌀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역시 네. 샤오미니까. 네. 그 전자신문에 이렇게 에이스 기자로 근무하시면 각종 업체에서 보도 차원에서 시제품으로 막 그 스마트 글라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오늘 안 가져오셨어요? 나도 굉장히 네. 기대했어. 나도 오늘 뭘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좀 저거 스마트 글라스 아니에요? 그거? 출시가 된 제품이 있으면 네. 어떻게 좀 저도 한번 네. 제가 3프로 TV 나가니까 네. 오늘 당장 보내봐라 네. 해서 한번 좀 그 리뷰로 해보고 오늘 만져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이게 출시가 된 제품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 제가 거기까지는 저희는 은근 기대했거든요. 시제품을 두세 개 받으면 하나씩 주겠지. 제가 중국 샤오미가 만일 제품 출시를 하면 네. 어떻게든 받아오겠습니다. 주는 것까지는 기대도 안 했고 한번 써봐야 한번 되겠다. 써볼 수 있겠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샤오미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나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비를 털어서라도 오. 사서 한번 써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인가 CES를 취재차 한번 갔었는데 그때는 스마트 글래스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고 제가 혹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주로 그때만 해도 게임 체인저 기술이 폴더였어요. 폴더. 아~ 그래서 삼성이 폴더를 내놓네 안 내놓네. 네. 그다음에 중국 애들이 뭐 만들었다 그래서 만지지도 못하게 유리관 안에다 넣어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었대. 근데 가서 꺼내서 우리가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진짜로 펴지는지 안 펴지는지. 네. 근데 접어가지고 유리관 안에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기억인데 오. 이제 내년 CES 때는 이 스마트 글래스가 꽤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번 그 CES나 MWC 같은 이제 글로벌 행사들이 네. 아무래도 시장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기회다 보니 한번 주목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얘기해 주셨는데 만약에 대중들이 샤오미 정도의 거를 살 때 이 정도 가격대면 대중화가 급속도로 빨리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박 기자님 있으세요? 비슷한 시장이 스마트워치가 지금 보면 한 20만에서 30만 원대 뭐 삼성전자 갤럭시 기준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샤오미 제품이 나오면 사겠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00만 원이 넘어가면 못 살 것 그렇죠. 같고요. 한 2, 30만 원대 정도면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애플 로고가 붙으면 20에서 60만 원까지는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면 50에서 60만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속으로 투시 기능 되면 300도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살 돈으로 주식 사지 않을까요? 아, 이 선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이 스마트 글래스가 안 되는 이유가 프라이버시인데.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스마트 이 글래스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중에 이제 이게 핵심 기술이고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 관련 산업이 있으니까 산업 얘기 조금 해주세요. B2B 같은 경우에는 네네. 약간 외관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B2C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이걸 부담 없이 쓰고 다니기 위해서는 일단 디자인이 완성이 돼야 되고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도 그 향후에 내놓을 완전한 독립형 그 최초의 AR 기기 AR 글래스 이제 프로젝트 나자레라고 하는데 이 제품의 목표를
두께 5mm로 잡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제일 먼저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꺼워지는 이유가 눈썹 이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모듈이 들어가요. 그쪽에서 이제 프로젝션 방식으로 렌즈 쪽에 영상을 띄워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투명 글라스 그렇죠. 투명 OLED를 이렇게 선보여가지고 TV도 이렇게 만들기도 했고 시제품이지만 네. 러시아 지하철에도 공급을 하고 키오스크 쪽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이 일단 좀 상용화가 되면 근데 이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상용화가 돼 있는 제품들이 투명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사실 안경에 하루 종일 쓰고 있기에는 불편하겠네. 좀 불편할 수밖에 없어서 투명도 문제가 있군요. 네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이 좀 완성이 돼야 이게 좀 가능을 할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엄청 높이기보다는 단색으로 가는 이유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절충을 하지 않았을까? 16비트 컴퓨터가 녹색으로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메타버스 얘기가 나왔지만 네. 완전하게 이런 그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보던 수준의 이런 콘텐츠 아직은 아주 고해상도의 3D 콘텐츠를 AR로 구현을 하려면 시간이 저는 생각보다는 꽤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긴 그래요. 저희 핸드폰 발전한 단계를 보면 맞아요. 지금 스마트폰 정도가 나오기 전까지 피처폰에서 처음 시작부터 그렇죠. 보면 이 스마트 글래스도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다음으로는 당연히 이제 아까 카메라 카메라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사물을 인식을 하고 AR의 기본적인 근거 자체가 앞에 있는 공간 사물을 인식하고 그 위에 어떤 그 증강현실을 네네네. 띄우는 거기 때문에 네. 카메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폰 쪽에서 국내 이제 부품 협력사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카메라 중에서도 단순히 사진과 영상을 찍는 것보다는 이제 3D 센싱이 가능한 카메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에 페이스 아이디에도 달려 있고 뒤쪽에도 달려 있고 트루뎁스 뭐 이런 식으로 심도 인식이 가능한 이런 쪽의 카메라를 만드는 업체들이 앞으로 AR 글래스 쪽에서도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있다.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이제 단순히 지금 스마트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AR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런 3D 센싱에 활용되는 분야가 정말 그냥 사진 찍고 영상 찍는데 심도 맞아.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웃 오브 포커스 정도 하는 복해 기술을 하는 정도로만 쓰이고 있는데 정말 증강현실을 쓰이기 위해서는 이 AR 카메라, AR 기능, 뭐 TOF, 뭐 3D 센싱 기능이 당연히 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이외에도 네. 당연히 이제 프레임이 얇아지는데 이걸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쓰고 있을 수 안경이니까 배터리네. 하루 종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배터리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되는 건 물론이고 가볍고 이게 이쪽에 착용하지 않습니다. 아, 열도 문제겠다. 발열 아. 그리고 그 안정성에 대한 네. 문제가 굉장히 아. 그렇네. 큰 어렵네요. 어렵네. 네. 어렵네. 정말 작으면서도 네. 효율성이 높고 네. 안전하고 네. 발열도 없어야 되고 안경 말고 딴 걸로 갑시다. 우리 너무 어려우니까. 안경이니까. 네, 네. 와. 요 부분이 일단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도 지금 이 안에서 모든 걸 인하우스에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열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지금 이제 5G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것들을 모두 그냥 여기는 디스플레이만 있고 고용량 데이터 처리나 이런 것들은 통신으로 다 받아서 하면은 오히려 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그런 5G라든가 앞으로 나올 6G 통신 모듈을 탑재하는 기술 또 이쪽에서 좀 핵심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통신하고 그 다음에 네. 배터리. 네. 뭐 디스플레이는 금방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개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배터리 맞습니다. 네. 엔리얼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선을 연결해서. 아~ 엔리얼이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그냥 전자기기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도 중국의 스마트폰 이제 만드는 회사인가요? 중국의 스타트업이었는데 네. 여기가 이 AR 글래스로 투자 유치를 꽤 크게 많이 받았어요. 주력이 받았어서. 그러면 AR 글래스예요? 네, 주로 이쪽 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듣는 회사라 궁금했습니다. 기자님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삼성하고 애플은 스마트 글래스에 대해서 당분간 일절 함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살 깎아 먹일 수가 있겠네. 예. 휴대폰으로 구현하는 것들 아니면 스마트워치로 구현하는 거에 일부가 그 글라스로 가버리면 이거 판매하기도 바쁜데 일부가 구축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이 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오히려. 나올 거라고 보는 게. 그렇네. 사실 이 삼성 애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양강 구도는 네. 정말
막강하죠. 공고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위기가 있었죠. 예. 특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치고 올 때 중저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치고 들어오고 네.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낮은 가격대로 굉장히 빠르게 이걸 그렇죠. 점유율을 높였는데 나름 이 폴더블로 바꿨죠. 차를 실현을 해서 중국 네. 업체들이 따라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그 게임 체인저로서 스마트 글래스를 한번 세게 들고 오지 않을까 중국 업체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박 기자님이 2022년 게임 체인저 기술로 스마트 글래스를 주목해라라는 말씀을 했는지 저는 좀 와닿았어요. 이제 예, 예. 대단하신데요. 아, 예. 그런데 시제품만 안 들고 오시고 내년엔 꼭 제가. 자,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스마트 글라스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이게 제대로 된 스마트라는 게 붙으려면 OS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삼성은 여태까지 항상 승부를 하드웨어로 봤는데 그리고 애플은 OS로 봤고 애플은 하드웨어도 있지만 자, 그럼 궁금한 게 스마트 글라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구글, MS, 삼성 이런 데가 이제 다시 치고 들어오면 구글이나 애플은 또 팍스콘 같은 데 잡아다가 우리 스마트 글래스 납품해 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은지 아니면 삼성은 반대로 야, 스마트 글라스에서는 OS를 우리가 가져가 보자. 안드로이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야, 굉장히 어렵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네. 사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지금까지 혁신은 정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처음 이렇게 네. 선보였을 때 정말 큰 혁신을 보여줬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었었고 오히려 경쟁사들이 시장을 상당 부분 많이 검증이 된 이후에 완벽한 제품을 들고 나왔다 보니까 애플 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약간 좀 더 다른 곳보다는 좀 시차는 두고 후발주자지만 오히려 완성된. 정말 제품에 있어서는 이걸 완벽하다. 아 이거야말로 AR 글래스다. 스마트 글래스다라는 제품을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생산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쵸. 폭스콘이라든가 이런 대만 업체들을 통해서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의 자체 제조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칩셋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뭐 여러 가지 제품을 네. 다 내재화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 글래스에 있어서만큼은 마찬가지로 만일 하게 되면은 내재화를 처음에 해서 삼성전자의 공급망 관리하는 것도 보면은 기존의 부품 쪽에서 첨단 기술 완전 고도의 새로운 기술이 도입이 된다. 했을 때 본인들이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요. 예.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그 공정 노하우 같은 것들을 오히려 이제 협력사에게 전수를 해서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스마트 글래스 같이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 종기원 종합기술연구원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런 것들을 선행 연구 개발을 다 하고 여기 생산에 필요한 공정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서 그 자체 이제 공급망 협력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를 하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OS 문제. 네. 네. 이 부분에 저도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 네.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서는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리워치 관련해서 공정이나 이런 데에서 구글이 못 들어오게 OS를 막았다라고 규제를 한 것도 야, 너네가 좀 그 OS 쪽에서 힘을 내봐라라는 어떤 메시지를 삼성한테 던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타이젠으로 워치에서만큼은 승부수를 보려고 했었죠. 근데 가장 마케팅 셀링 포인트로 들고 왔던 게 구글 웨어 OS와의 통합이 오히려 약간 안타깝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여기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 웨어러블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고 또 네. 중국 업체들과 경쟁하기 네. 위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개방된 생태계 그리고 훨씬 더 풍부한 서비스 사용성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글과의 좀 더 긴밀한 협력이 네.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지만 스마트 글래스만큼은 한번 전혀 새로운 시장을 열 때 자신들만의 그런 정말 독자적인 인터페이스, 사용성 그리고 활용처들을 한번 좀 제시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의 껍데기는 삼성이 만들고 안에 OS는 구글이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의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은지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더 훨씬 더 파워풀하게 확장성이 있는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항상 매체가 바뀔 때 새로운 기회가 생겼잖아요. 우리 PC에서는 다 네이트온으로 소통했다가 이걸로 바뀌니
바뀌니까 카카오로 세상이 바뀌었고 그거를 잘 캐치했던 김범수 의장은 다시 새로운 제국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글라스라는 새로운 판이 생긴다면 만약에 생긴다면 저는 적어도 삼성 또는 휴대폰 시장에선 크게 한번 좌초됐던 LG가 뭔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다시 치고 나가자 이런 큰 기술을 한번 걸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동감하긴 하는데 이제 약간 고민스러운 게 네. 스마트 글래스 쪽에 새로운 OS가 나왔다고 하면 사실은 스마트 글래스 혼자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들 핸드폰하고 연동을 시켜서 스마트 글래스도 다들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럼 이쪽 OS와 이쪽 OS가 다를 경우에 호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서 홀로만 사용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비관적인 생각을 그래도 도전해봐야 된다. 뭐 그건 저도 굉장히 방금 전에 놀라웠던 게 LG 전자 분들 만날 때마다 네. LG 전자가 폰은 접었지만 스마트 글라스가 아, 그 얘기하셨어요? 저번에도 한번 만나서 혹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슬쩍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네. 아, 눈빛이 흔들리던가요?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네. 전혀 뭐 이런 방구 없으시죠. 이 대기업들이란. 네, 대비겠죠. 마찬가지로 그 OS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사실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미 인프라가 깔려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독자 OS가 됐든 구글의 OS가 됐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갤럭시 워치 같은 경우에도 타이젠이 적용된 거거든요. 이 타이젠이 적용된 이 워치와 갤럭시 스마트폰과의 연동성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제한적인 활용성 그리고 자신만의 생태계를 오히려 갤럭시로 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한번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네, 애플이 이미 아이폰 내놓으면서 AR, VR 기능 넣어놓고 그 안에서 그 AR과 VR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개발자들한테도 키트도 그렇죠. 주고, 언제든지 눈에 들어와서 개발해봐라 해서 거기는 굉장히 많은 앱들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애플은 기다리고 있다가 어디선가 스마트 글래스가 나오면 그래 눈에 거 우리가 받았을게 그리고 애플 달고 또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옛날 생각 나겠네요. 갑자기 뭐 서류 봉투에서 패드 처음 꺼낸 것처럼 이번에는 갑자기 안경집에서 안경 딱 꺼내고 팀 쿡께서 네. 언젠가는 모두 다 이걸 하고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행사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팀 쿡이 안경 앞에서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죠. 출장 못 가겠네. 신기할 것 같긴 해요. 한번 써보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내년에 이 스마트 글래스 시장에서 꼭 봐야 될 것들, 내년에 있을 빅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할 거 있을까요? MWC라든가 CES 네네. 같은 글로벌 행사장에서 과연 뭐가 그런 나올지. 업체들이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좀 어떤 거를 들고 나올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무게 비중을 또 얼마나 두는지 네네. 이런 것까지 지난 전자전에서도 AR 관련된 국내 업체들도 몇몇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레티널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AR을 위한 전용 디스플레이 기술을 독자적으로 좀 개발을 했어요. 이제 기존의 디스플레이랑은 좀 궤를 달리하는 약간 이제 핀홀 기술이라고 해서 안경 아래 미세한 구멍을 몇 개 뚫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발생하는 초점 차이로 그 눈앞에 화상을 띄우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해서 독자적인 AR 글래스 시제품도 이렇게 같이 좀 전시를 했었고 이 업체 외에도 국내 이제 또 중소기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자신의 자회사를 통해서 AR용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술 이렇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는 정부 국책 사업에 최근에 선정이 돼가지고 경찰에서 활용하는 그 대테러 훈련용 네네. 그 XR 플래그십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런 앞에 고글이 붙어 있고 헬멧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해서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R이다 보니까 네네. VR 훈련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면 AR 쪽은 저도 아직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뭐 미군이 홀로렌즈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XR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하죠. 전장의 그런 전술 정보 아니면은 이제 헤드쿼터에서 오는 이런 지시 같은 것들을 지금은 이제 갤럭시 스마트폰을 미군은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택티컬 버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눈앞에서
피아 식별을 한다거나 야. 아니면은 전장 정보를 이렇게 눈앞에 띄워놓고 활용한 그런 쪽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상상입니다. 뭐 아마 지금은 대외비 비슷하게 해서 뭐 대충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CS라든가 바르셀로나 또 가전박람회 등 이런 데서 아마 적지 않은 뭔가 또 하나 뭐가 딱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네. 네. 뭐 지금까지는 스마트 글래스의 되게 장밋빛 전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되게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울한 얘기를 안 들었네. 사실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 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하시죠. 네. 아까 뭐 구글 글래스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나왔던 것처럼 스마트 글라스가 대중화가 되고 모두가 쓰고 다니게 된다면 스마트폰도 사실 지금 카메라 촬영음이 의무적으로 나오게 된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몰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스마트 글래스가 대중화되면 이 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몰래 찍거나 사생활을 침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하다못해 이제 수능 시험장 갈 때 안경도 못 쓰고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안경도 못 쓰고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슈가 네, 있네요. 여러 가지 이런 법 제도적인 이슈, 제품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론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막을 수는 없겠죠. 네.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보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조사 단에서 그리고 OS 단에서 이런 것들을 악용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도 제어를 할 수가 있다고 보면 충분히 필터링을 할 수가 있고 해킹, 크래킹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쓰려고 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뭐 처벌이라든가 제재, 악용하기 위해서 어떤 크래킹을 하는 게 감지가 됐다. 그러면은 제조사 단에서 OS를 셧다운 뭐 벽돌로 만들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은 바로 사법당국에 그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강력한 관리와 감독. 뭐 지금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뭐 EU의 이런 여러 가지 GDPR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처럼 네네. 스마트 글래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네 맞습니다. 그 외에는 뭐 스마트 글래스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의 문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이 돼야 될 테고요. 신체적으로는 그게 아무 저항감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 초점을 바라보는데 진화 발전을 했는데 네네네. 두 개가 뛰는 거잖아요. 구글 글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도 네. 비슷한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네. VR 같은 경우에도 벌써 지금 쓰고 계시면 네. 어지럽고 맞아요. 눈이 아프고 피곤하다는 네.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AR은 이 눈앞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멀리 있는 이 현실 세계가 초점이 수시로 이렇게 좀 바뀌면서 맞아요. 있어야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검증 이게 과연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제가 이 부분은 좀 뭐 카이스트라든가 여러 대학 쪽으로 좀 취재를 해봤는데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건 이제 기술적인 영역이라기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라든가 OS의 좀 그 AR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의 이제 좀 영향인 것 같은데 눈앞에 띄어져 있지만 초점은 참 멀리 쪽에 잡히게 하는 이런 콘텐츠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연구가 지금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전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또 조만간 또 뭐 하나 사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용돈 아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얼리 어답터 되려면 돈이 좀 많아야 맞아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포기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조만간 살만한 제품이 하나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면 한번 둘이 돈 모아서 한번 해보시죠. 좋죠. 아이, 주실 거예요. 박기자님 연락처 주고 가세요. 김영란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얼리 어답터는 못 되지만 얼리 푸어로서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네. 새로운 기술도 알았고 아쉽긴 하지만 현실로 못 봐서 좀 아쉽긴 한데 네. 어차피 VR, AR이니까 현실 세계는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 기자님 또 나중에 한 번 더 나오실 거죠? 그럼 네. 재밌는 기술이 나왔을 때 불러주시면 꼭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앞으로 더 많은 게임 체인저 기술들 우리 전자신문 기자들과 함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